굉장히 보람되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입사한 지 10년 차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원건설산업건축사업팀 권정원 과장입니다. 저는 국내 민간 건축 수주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땅과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랑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있거든요. 사업을 만들고 또 계약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개발 쪽에 관심은 좀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해외 사업부로 입사를 했다가 팀장님 권유로 국내 수주 영업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은 8시 반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8시에 출근합니다. 9시 정도 되면 이제 팀 업무 회의를 하거든요. 업무 회의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시를 받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보통 이제 여의도로 이동을 해서 증권사들이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여의도에서 증권사 직원들이랑 해결을 하고요. 끝나고 이제 일이 없으면 본사로 들어와서 사업 관련해가지고 유관 부서들이랑 미팅을 하고요. 나름 빡빡한 일정인데 굉장히 보람되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주 영업 업무에 필요한 역량은 한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 재무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슈 사항이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슈 사항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기회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정직함이랑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전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길을 가다가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 10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가족이라는 단어만큼 저희 동원그룹의 기업 문화를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동원이란 가족이다.